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우리 주변엔 이민 생활에 꼭 필요한 유익한 자료와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많은 사회봉사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런 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해서 서비스 이용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오늘 비지인에선 한인 사회에 유익한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캐나다 생명의 전화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인 동포들을 위해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한인 자선 단체들이 이곳 토론토만 해도 20여 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생명의 전화 진수영 사무장 모시고 생명의 전화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생명의 전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많은 도움 말씀 부탁드리고요. 예, 먼저 그 생명의 전화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가 짐작컨대 생명의 전화에서는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명의 전화 어떤 단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생명의 전화는요, 이름처럼 전화 상담 서비스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1999년도에 10명의 이사님들과 함께 시작을 했고요. 그 선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원들 훈련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 상담 훈련을 할 때 한 32분이 상담 훈련을 받으셨어요. 자원봉사자로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거의 8년, 이제 9년째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그 9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전화 상담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면접 상담,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같이 이렇게 면접 상담을 하고요. 또 아울러치 상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처음 설립 때부터 유스들,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아버지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꼭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명의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생명의 전화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그런 서비스는요. 상담 서비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 훈련.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을 이 사회에 연결을 시켜서 자원봉사를 직접 하게 하는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개발한 프로그램 중에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펀딩을 정부로부터 펀딩을 받지 않더라도 한인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지도력 개발 프로그램이라 그래서요. 자원봉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처음 설립 때부터 시작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향하고 있는 것이 건강한 생활. 그러니까 그것이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면은 저희가 뭐든지 이렇게 많이 개발을 해서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그러니까 요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Fathers Project라고 해서 트릴림 온타리오 재단에서 저희가 펀딩을 받아서 하고 있는 아버지와 자녀들을 위한 워크샵. 그러니까는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들하고 자녀들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관계 개선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없을까 해서 이제 개발한 프로그램이 Fathers Project라 그래가지고요. 아버지와 자녀들을 위해서 워크샵이 거의 저희가 한 25번 정도를 이렇게 해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상담 서비스죠. 네, 자원봉사자 훈련과 그리고 리더십 교육 훈련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자원봉사자 훈련은요 저희가 처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립 때부터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16세션, 그러니까는 50시간의 자원봉사자 훈련을 해서 원래는 전화 상담을 받
받기 위해서 저희가 상담원 훈련을, 그러니까 상담 교육하고 상담에 관계된 것과 자원봉사자에 관계된 거를 저희가 이렇게 강사를 16분을 모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소그룹 그런 워크샵 형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17회까지 했고요. 거의 한 300여 명의 분들에게 저희가 넘게 훈련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권 자원봉사자 훈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진행되는, 네. 이제 물론 강사 오시는 강사분들 중에 한 30% 정도가 외국분이신데, 그 영어 그분들을 영어로 청소년들을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영어가 가능한, 그러니까 이해가 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권도 거의 지금 9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한 100여 명 정도가 저희가 배출이 됐고요. 그런 이제 자원봉사자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이 사실은 전화상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상담을 위한 거라고 했는데,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네. 상담원 들이 상주에서 전화를 이렇게 받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은 저희가 해드리지만, 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셔서 주변 분들을 위해서 많은 그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처럼 그런 상담은 아니지만 그래도 돌봐드리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네. 하는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청소년들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이 사회의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을 가지고 이 사회에 직접 말하자면 주도해 나가 하는 청소년들을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오르가나이제이션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회에 직접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한다든지 그다음에 시의원들을 직접 만나고 시청을 방문해서 시의원들이 어떻게 회의를 하고 하는 걸 직접 가서 보고 또 관찰하고 시의원들하고 직접 얘기 나누고 하는 그런 리더십 훈련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 학생들이 직접 네. 그렇게 시의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뭔가 챌린지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네, 좀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는 제일 필요한 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네. 이 사회에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이 사회에서 내 실력과 내 탤런트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갖게 되는 거죠. 청소년들이 생명의 네. 전화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이러한 뭐 상담 교육이라든지 네. 뭐 청소년 그런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어떤 네. 것입니까? 제가 어저께 그 Children Aid Society라고요. 아동 보호인 협회라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그 볼드들 비조닝 세션에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제가 많이 느낀 게 뭐냐면은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제 누구나 이렇게 목표를 좀 많이 이렇게 높게 잡아서 그거를 위해서 막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거 다 미치지 못해도 이만큼 달려온 그만큼 거는 자기의 자산이 되고 자기 실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여기 와서 이민 와서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좌절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자신감이 첫째는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그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저희 청소년 지도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비전을 갖고 또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가지면서 자신들의 그 삶에 있어서 직업을 결정하는 거라든지 학교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자신감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라면 이런 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 좀 독려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한데 싶네요. 그럼요. 굉장히 예. 필요하죠. 네. 예. 그렇다면 그 자원봉사자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 대충 어떤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까? 네, 자원봉사자 훈련은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거의 이제 그러니까 은퇴를 앞두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셨지만 또 일을 하셔도 자원봉사를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거 자원봉사 정신을 우리가 퍼뜨리는 거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먼저 시간을 이렇게 떼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원봉사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연령대가 다양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도 내가 좀 시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하시죠. 그리고 상담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요. 네.
그리고 전화 상담 서비스의 경우에 네. 이렇게 그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그 생명의 전화에서는 전화 상담 서비스를 네. 어떠한 분야까지 상담이 가능한지 이제 또 궁금하실 텐데 그렇죠. 주로 어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 계십니까? 그러니까 전화 상담 지금은 전화 상담보다도 면접 상담이 더 많아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족 치료사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면접 상담을 많이 하는데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디 전화번호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간단한 거부터 네. 시작을 해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울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번에도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입양한 네,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는 사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전화를 하셔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다양하고 깊은 그런 상담도 있지만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부 문제 또는 가족 문제 또는 그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 또 청소년 문제 그다음에 또 인간관계 다른 사람하고의 인간관계 문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 필요한 그런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 알아야 되는 건데 모르는 그런 것들을 네. 알려드리는 그런 것도 있죠. 네. 예, 그렇다면 그 한인 분들께서 네. 주로 상담을 의뢰하는 그런 상담거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네. 어떠한 뭐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다면 좀 알고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사례는 이제 뭐 상담가로서 사실은 철칙이에요. 이렇게 상담의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게 하는 것이 철칙이기 그렇죠. 때문에 알려드리기는 네. 좀 곤란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대부분의 오래된 그런 그러니까 뭐 한 20년, 10년 동안 이렇게 혼자 끙끙끙끙 네. 앓으시는 분들 문제가 대부분이 이제 부부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부 간의 어려운 문제라든지 대화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물꼬를 튼다 그래야 되나요? 하나의 작은 그거를 그냥 물꼬만 트기만 하면 딱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맞아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인 거에서 일어나는 문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을 해봐도요, 이제 네. 우리가 영어권 문화에 살기 때문에 네. 한국말을 구사하는 우리 한인들로서는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뭐 영어가 수월하게 된다 하더라도 예. 어느 정도 표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한국말로 상담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이 필요한 듯 싶네요. 상담원들이, 전문 상담이 참 부족한 상태예요. 네. 왜냐하면, 뭐랄까요. 모든 직업이라는 거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렇죠. 것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상담이라는 거는 여기 대부분 여기에는 개인 프랙티스라 그래가지고요. 개인이 말하자면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 상담을 돈 주고 상담하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담원들이 꽤 많지가 않아요. 제가 전문 상담원으로 손을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 네다섯 명 정도밖에 네. 안 되고요. 그 수요가 공급에 있어서 아주 많은 공급이 안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만 지금 전문 상담원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2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후세 자녀들을 위해서 상담원들이 나와서 그 미리미리 예방 차원의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생명의 전화에서는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네. 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린이에서 뭐 노인분들에게 이르기까지 이렇게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데 네. 그렇게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뭐랄까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 생활에 있어서 사는 데 있어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건강한 삶에서 물론 신체적인 거, 그다음에 정신적인 거, 그다음에 영적인 거, 또 네. 영적인 걸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강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특히 예방 차원적인 면에서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다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그걸 하고 있지 않지만 허스피스 자원봉사자 훈련을 했었어요. 근데 그 허스피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지금 암이라든지 아니면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에게 자원봉사를 해드린 거거든요. 정부에서 무료로 자원봉사를 해드려도 우리 한국 분들이 그걸 이용을 좀 못하셔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 허스피스에게는 사실 돌아가시는 분들에게까지 그러니까는 어린이부터 노인에게까지 가장 관심사는 우리가 건강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 노인까지 저희가 해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렇다면 네. 이제 지금 그 진행을 하시고 네. 계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서 특별히 한인분들이 이 프로그램만은 놓치지 않고 꼭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 바랍니다. 네네. 그거는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athers Project 그것이 아버지들이 움직여야 사실은 한인 사회가 살아요. 근데 아버지들이 지금까지는 그렇죠. 내가 돈 버느라고 너무너무 바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의 교육을 받으신 것 외에는 사실은 책을 한자 본다든지 아니면 뭐 신문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 좋은 교육의 기회가 있어도 사실 교육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저희 한인 아버지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Focus on Fathers 프로그램은요. 그 말하자면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티네이저라고 할 수 있나요? 11살부터 한 17살 정도까지 그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지금 내가 어떻게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 하는 것을 점검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지금 말하자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Fathers 프로젝트에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이 지금 4회에 걸쳐서 유스나이스라는 걸 했어요. 그건 뭐냐면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도 그렇지만 말하자면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탤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히 정서적인 면에서 서포트가 많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민 생활에 있어서 정서가 굉장히 메마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서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자기 탤런트를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유스나이스인데 그 유스나이스 저희가 6월 28일 날 우리 한인회관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 유스나이스의 직접 참여하는 아이들은 탤런트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네들이 말하자면 접수를 해서 그 아이들이 직접 하는 거니까 탤런트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저희 생명의 전화에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거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춤이면 춤 아니면은 뭐 노래면 노래 아니면 연주면 연주에 참여를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해 오시면 저희가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그 유스나이스를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유스나잇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참가 신청을 해야 될까요? 네, 저희가 그 참가 신청은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4월 달부터 지금 나갈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5월 중순까지 적어도 5월 중순까지는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5월 15일까지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네. 한인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좋은 시간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한인회관에서 출판 기념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행사였습니까? 예, 지난주 그 3월 27일 날 저희가 이제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요. 이 책은 굉장히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특별한 제목도 찬우의 특별한 생일 선물인 것처럼 말하자면은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상담을 가족 치료사로서 상담을 거의 한 여기 캐나다에서만 10년 가량을 했고요. 물론 상담자로서 이런 것은 거의 한 20, 30년 됐는데 그 상담을 할 때마다 정말 그 예방 차원에 그러니까 특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상담한 케이스 중에는 거의 한 반 이상이 가정 문제고 그 가정 문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가정 폭력이에요. 그래서 가정 폭력의 그 말하자면은 예방되는 그런 그 재료라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실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물론 작가가 이정미 씨고 그다음에 그림은 학생이에요. 그레이드 11학년 학생인데 만화가가 전
전문 하고 싶은 그 만화가 되고 싶은 그런 학생이 직접 그린 건데요. 너무너무 뭐랄까 굉장히 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글을 써도 그 글의 한 장면만 나오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한 장면에 그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전문화가도 저희가 만나고 그랬지만 이 학생이 굉장히 그 잘 표현을 했어요. 정말 그 어린아이들의 그 심정을 자기가 물론 어렸을 때 그거를 다시 돌아가서 그랬겠지만 그 어린아이의 심정을 아주 잘 표현한 그런 책자인데 이 책자는 그냥 뭐 부모님하고 읽는 거예요, 이게요. 부모님하고 그냥 이렇게 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많은 그 화제거리가 있어요.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대방과의 화제거리를 잘 선정을 해야 되고 그 화제거리가 맞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제거리를 부모님들이 직접 이 책을 통해서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만 할 수 있다면 자기 감정을 잘 표현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 싶고요. 저희가 이 안에 내용 중에 컴퓨터 중독을 제가 상담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그거에 대한 것도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겪고 있는 문제를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상담가 안 가도 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들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입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네. 찬우의 특별한 생일 선물이라는 책을 읽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그냥 나눠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책이 주는 의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은 오리엔테이션이라 할까요? 가이드라인.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 가이드라인하고 같이 저희가 드리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하고 같이 이 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생명의 전화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그 계획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 청소년들이 사실은 방학을 잘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보면은 방학 동안에 공부, 그러니까는 그동안 못 따라간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래가지고 그러니까 두 달 내내 학원을 보내시면서 두 달 내내 공부에 매달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전문가로서 보면 참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다방면에 개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나름대로 각자 다 각자인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을 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지금 썸머 프로그램이라 해서 하고 있고요. 사진을 찍어서 그걸 전시하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볼런티어를 실제 현장으로 우리가 볼런티어를 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패밀리 펀데이라 그래서 여름에 또 그 공원에서 하는 그런 행사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농구 토너먼트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이제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리트리트라 그래가지고 자원봉사자 리트리트를 우리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건강한 스타일을 통해서 그래서 레크레이션 내지는 스포츠를 통한 거를 우리 한인들한테 많이 이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펀딩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생명의 전화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생명의 전화가 이제 24시간 365일 상담 전화를 저희가 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새벽 2시에도 전화 오고 뭐 12시에도 오고 뭐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상담 전화번호가 있어요. 416-241-5456 글로 전화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그 사무실 전화는 416-447-3535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실로 전화해주셔서 문의를 항상 해주시고 웹사이트가 저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www.koreantelecare.com 또 futus 그러니까 저희가 English name이 for you telecare family service니까 futfs.org로 해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정보를 많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생명의 전화 진수연 사무장님과 함께 생명의 전화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새 4월이 시작됐는데요. 이젠 따뜻한 봄 소식이 기다려집니다. 주변에 녹아내리는 눈과 함께 유난히 추웠던 올 겨울을 보내고 봄맞이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활기찬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보다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